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은 종이 카네이션조차 전달하지 못하면서 스승의 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은 꽃이나 선물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직접 만든 UCC를 통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오려 붙이고 선생님들은 색종이로 하트를 만듭니다. 각자 만든 하트와 카네이션이 만나자 드디어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재 개그 매니아, 반전녀, 개그맨처럼 빵빵 터지는 모두 자상하고 친근한 선생님들의 별명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선생님들도 제자 사랑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여행의 추억을 동영상에 담아 기억하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문자에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스승을 공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